아, 근데 나는 저렇게 호박 뚫는 거 말고 안쪽에 그냥 호박 있는 거를 다 먹었으면 좋겠다. 다 드셔도 괜찮아요. 그때는 어떡하냐 하면, 애호박에다가 살짝, 전분가루를 묻히고요. 그다음에 새우를 위에다가 살짝 올리세요. 아.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모양새가 이쁘겠죠. 근데 네. 그건 이제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두께감이 있으니까 조금 약한 불에서 오래 부추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 더 해볼게요. 네. 아, 뭐, 오이. 애호박 저는 종종 그러니까. 먹으니까. 네. 저렇게 근데 애호박만 해서. 이제 해서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만 많이 남는다고 어머님들이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다들 애호박은 안 먹고 동태전, 버섯전 뭐 이런 예, 것만 그런 것만 먹죠. 많이 먹는다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렇게. 맛있는데, 애호박전도. 그쵸, 애호박 좀 달잖아요. 맛있는데, 달고 달달하고. 맛있는데. 채소전 좋아하면 이제 어른 됐다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우, 부쳐주세요. 새우가 들어가서 이번 명절에 애호박전 남을 일은 없겠네요. 이렇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빨간색 저 포인트가 좋네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거 이제 잡수시면 되는데 네. 불이 또왜안 나오지요? 저 전도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것 그쵸, 같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이제 서울식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깔끔하게 부쳐 드시는 거를 조금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경상도 쪽 내려가면 배추전 아, 많이 배추. 더 많이 먹었어요. 배추 너무 예, 무전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쪽 오면은 배추전 무전에 메밀가루를 해서 아, 그 술, 묻혀서 그거 예, 맛있어. 드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창원 사람이다 보니까 배추전 구우면 많이 먹어. 돼요. 아, 예. 맛있죠, 배추전.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따끈따끈하게 부치면 되는데, 댁에서는 이렇게 부쳐서 살짝 한번 뒤집었다가 새우만 익혀놓으면 바로 꺼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제가 드려볼까요? 네. 맛있는 전을. 오세요, 안 뜨거우세요? 예? 네? 아, 뜨거워도 참는 거예요. 어머, 손으로 그냥. 아, 예뻐요. 당연히 뜨거워요. 빛깔도 곱고 이뻐. 예, 네, 이뻐요. 그쵸, 이쁘죠? 예. 네. 요거 내놓으면, 손님상에 내놓으면, 아유, 많이 준비했네. 이 소리 꼭 듣잖아요. 아니, 진짜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게 눈으로 네.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잡숴 보세요. 아이고, 새우가 그대로 탱글탱글하네. 네. 맛있다. 적당히 제가, 짭짤하고. 그쵸, 적당히 짭짤하죠. 간도 딱 맞고. 난 새우 들어간 이 맛이 진짜 신의 한 수 같아요. 그리고 애호박하고 새우하고가 입안에서 그 식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죠? 잘 맞네. 와, 아니, 너무 맛있어서 즐기려고 했더니 레시피 봐야 된다고. 보세요. 보고 오시죠. 추석 연휴 첫날, 추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전요리. 간단하면서 특별한 오늘의 전두 가지는 연근 고기전과 호박 새우전입니다. 먼저 연근 고기전부터 만들어 볼까요? 연근은 껍질을 벗기고 씻어서 0.3cm 두께로 동그랗게 썰고요. 쌀뜨물에 식초를 넣어 연근을 헹궈 건지고 물기를 닦아줍니다. 다진 고기에 국간장, 진간장, 다진 파, 다진 마늘, 매실청을 넣어서 무치고요. 연근 안쪽에 감자 녹말을 바르고 고기를 얇게 펼친 후 다른 연근으로 덮습니다. 연근에 앞뒤로 부침가루를 묻히고요. 달걀을 풀어 체에 내리고 연근에 달걀옷을 듬뿍 입혀주세요. 팬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섞어 두르고 연근을 노릇하게 부쳐주면 연근 고기전 완성입니다. 이제 호박 새우전도 만들어 볼까요? 애호박은 0.5cm 굵기로 썰고 소금물에 헹궈서 물기를 닦아주고요. 가운데를 동그랗게 홈을 팝니다. 칵테일 새우는 씻어서 밑간하고요. 애호박 가운데 칵테일 새우를 끼우고 부침가루 옷을 고루 입혀주세요. 달걀물에 소금 간을 하고 애호박을 담가 달걀 옷을 입히고요. 팬에 식용유를 둘러 애호박을 놓고 붉은 고추를 올려 잘 부쳐주면 호박 새우전 완성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특별한 두 가지 전과 함께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